시간가에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오늘 발표가 됐네요. 국토부에서 이 서민 주거비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뭐 전세값 올라가고 월세비도 자꾸 올라가서 힘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대책들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 부동산 가이드에서는 이 방안과 관련해서 굵직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어떻고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시 한번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할게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2077-6330번 전화 주시고요. 02-797-0300번 문자 보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우리 함께 대표님과 말씀 나눴던 건데 네. 오늘 이제 진짜 발표가 됐어요. 네. 정말 이제 어떤 내용들 쭉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네.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전셋값이 너무 고공행진한다. 전셋값을 제어할 방법을 찾는 부분인데 사실 전셋값을 낮추는 것보다는 시장 기능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 수요자가 이 매매로 전환되는 쪽으로 해서 방향 전환, 그거에 따른 정책이 꾸준히 이어져야 될 거로 믿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얘기한다면 일단 경제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거든요. 그 37분 동안 연설을 하면서 이 경제라는 단어를 57회를 썼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장 그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가 경제, 그리고 나서 뭐 국민의 안정이 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 자, 이런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간 좀 가라앉는 분위기로 좀 다시 반전이 됐는데, 지금 같은 부동산 정책은요, 꾸준히 내야 돼요. 뭔가 작년처럼 4월 1일 대책이라든지 8월 28일 두 가지 큰 대책을 통해서 전세 수요자를 매매로 전환되는 굵직한 어떤 그 부분이라면 올해 같은 경우라면은 사실 그 지난 2월 26일 날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너무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9월 1일 대책 하나 가지고도 좀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네. 즉 하나가 굵직했다면 작은 것, 지금 전월세 대책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이어져야만 전세 수요자가 이제는 좀 매매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 심리의 변화가 가장 큰데 경제적인 안정이 가장 시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허리띠 졸라 매고 좀 경제의 일환으로서는 사실 열심히 맡은 바 충실히 업무를 보시고 또 이렇게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시장을 잘 관망하다 보면은 사실은 좀 좋은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럼요.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또 할 만한 그런 투자처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궁금증 저희 또 오늘도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은 어떤 곳에 대한 궁금증일지 만나러 가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거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아, 네. 저희 애기 아빠가 그 경기도 쪽에 2년 네. 있다가 발령을 날 것 같아서 지금은 네. 울산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수원의 영통 레미안 예. 이 2단지 39평짜리를 네네. 분양을 받았어요. 아, 예.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동탄이랑 아니면 뭐 그 평택 요 사이 쪽이 수원 그 근방으로 가게 돼서 네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 근방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레미안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옆에 많이 또 분양을 하고 그래서 수원은 제가 경기도 쪽은 처음 사는 거라서 잘못 산 것 같아가지고 네.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아. 전세를 우선을 주려고 그랬는데요. 네네.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제가 산 가격보다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그렇죠. 너무 속상할 억울하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상담 좀 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잘 주셨어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레미안 2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시청자님의 판단대로 정말 뭔가 판단 미스였는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도 될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멀리 울산에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고 네. 좀 발령이라는 또 변화 또 지금 주택을 분양을 받아놓으신 상태에서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데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수원에 네. 그 신동 택지개발 지구 이쪽에 맞아요. 그 레미안 그 마크원 2단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심으로는 야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반대로 이건 잘하셨어요. 이게 칭찬 받으셔도 괜찮아요. 오, 정말요? 자, 일단은 지금 뭐 평택으로 나중에 가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평택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쪽을 사둘 걸 왜 여기를 사놨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 네. 항상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을 찾는다면요. 우선 이 근처에 있는 수요자들이 자리 잡고 있느냐, 즉 흡수력이 강하냐 이걸 놓고 따지는 거거든요. 네.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바로 인접해 있는 택지지구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영통구에 있는 메탄동이라든지 권선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워낙 90년대 입주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신축의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이 차지하고 있고 요즘 부동산 시장도 보면은 분양 시장이 가장 뜨겁죠. 네. 자,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신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이유가 지금은 소유 개념보다도 소비 개념으로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왕이면 조금 더 웃돈을 주구라도 새 아파트에 살겠다 아니면 집을 내가 사지 않더라도 전세로 써도 새 아파트를 살겠다라는 기조가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옆에 지금 걱정되시는 게 그 아이파크 시티죠. 권선 네. 택지지구 같은 경우가 대잔지로 여기보다는 좀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의해서 좀 가격이 좀 빠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반대예요. 오히려 이런 그 권선 택지지구의 아이파크 시티가 오히려 네. 흡수력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아이파크 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분당선하고 그 지하철역하고는 멀거든요. 네. 근데 이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역하고도 그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지하철을 이용하면서도 내가 거주 환경적인 네.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요. 네. 또 하나의 장점이 이 그 택지지구가 이제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지들도 있거든요. 네. 오름지기 단독주택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서게 되면은 일단은 네.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시세가 좀 높이 평가되니까 좀 그 네. 소위 이 동네에서도 있으신 분들이 거주를 하시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장점이 많다라고 보이고요. 네. 지금 뭐 2년 정도 후에 다시 평택이라든지 그 동탄이라든지 가시게 된다면 네. 일단은 요거는 2년 동안 좀 더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세를 더 연장을 하시든 네. 하고 계셨다가 그러고 나서 네. 그때 가서 매도를 해도 괜찮거든요. 자, 왜냐하면 평택 같은 네. 경우가 그 네. 제가 고향이 평택인데 네. 그쪽에 공급량을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체크를 해놨겠죠, 물론. 네. 그런데 그 고도 국제 신도시 즉 뭐 삼성 단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이외에 지금 그 공급량은 상당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그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뛸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 안에서 소화력이 충분히 수요 대비해서 공급량이 어느 정도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2년 후에 들어가셔도 뭐 가격이 뛴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오히려 네. 그때 시세 그대로 해서 입성을 하실 수 있으니까 평택으로 너무 네. 큰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거를 그 한 2년이나 3년 후쯤 매도를 하고 그때 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39평인데 괜찮나 해서요. 일단은 여기가 지금 작은 평형보다는 그 30평대하고 39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방 네, 구조가 조금 있어요. 예, 근데 그 방이 몇 개죠? 방 3개예요. 방 3개요. 네. 자, 일단은 뭐 걱정은 사실 33평이 가장 인기는 좋은 건 맞습니다만은 네. 일단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에 대한 매력으로 수요자들은 33평이나 39평에다 오히려 가격이 좀 큰 차이 나지 않는다면 39평을 선호하는 기조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거든요. 지금 네. 시세만 보더라도
39평 시세가 한 4억 중반 정도 되고요. 지금 전 아니요, 저 5억 정도에 샀어요. 아, 지금 5억 정도에 샀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약간 좀 가격이 좀 빠진 상태예요. 지금 아, 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금액은 자, 그런데 일단은 네. 그 금액은 오히려 5억 약간 초반대로 상승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네. 전세 금액도 사실 3억대 후반이나 4억 정도 되죠? 네. 그만큼 전세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딱 한 네. 2, 3년이에요. 그때 가서 조금 지금처럼 이제 신축에 대한 어떤 수요층들이 계속 몰림 현상이 나타날 때 지금도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신축에 대한 노후된 아파트와의 차별화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때 가장 분위기가 핫할 때 그때 네. 빠져나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가만 감사합니다. 지켜보다가요. 한 2년쯤 네. 뒤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해드렸어요. 제 두 번째 시청자님 연결돼 있을까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이 됐을 네, 텐데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시청자님, 어느 쪽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아, 제가 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네. 아파트거든요. 예. 아산타운 아파트. 네, 네. 거기가 26평인데 지금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아갖고 제가 제가 살 때보다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좀 팔아도 궁금해가. 될까? 지금이 네네네. 좀 꼭지는 아닐까? 뭐 이런 이제 네네.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예, 전거하러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청자님. 네. 네, 우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조금 올랐다.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죠. 네네. 어떤 분들은 가격이 좀 많이 빠졌어요 해서 걱정하시는 반면에 지금 오른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현재까지 약간 올랐다. 네. 그럼 앞으로도 더 오를 값어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네네. 일단은 조금 더 오를 가치는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 자, 그 그래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네네. 이 남산타운이라는 위치를 봤을 때는 지금 버티고개 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데 네네. 일단 그 이쪽에서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차를 네네. 이용한다면 한남대교를 이용하든 아니면 동호대교를 이용하든 강남의 네네.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이쪽 지역에 뭐 신당동인데 옥수동이라든지 금호동이라든지 또 이 행당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아파트 밀집촌이 있는 그 장점이 뭐냐면 강남하고 접근성이 좋다라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세대수가 5천 세대 정도고요. 네네. 일단은 뭐 워낙 세대수 넓은 상태에서 인근의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강남하고 접근성뿐이 아니라 좀 이제 공기도 좋고요, 또 교통도 편한 이런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네. 그 옆에 지금 1등 아파트라고 본다면 금호역 옆에 네네. 그 옥수 리버젠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가장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네. 또 곧이어서 여기 그 옥수 이제 13구역이죠. 그 이편한 네네. 세상이 또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내년 하반기에 네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몰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때 네. 여기 지금 남산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2002년에 지금 입주를 한 아파트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여기가 가격이 비싼데 반면에 조금 내가 그 이동을 하게 된다면 가격이 조금 빠진 상태에서 조금 단지도 오히려 좀 더 크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거주하시려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전세 비율이 이제 매매 금액을 산정하는 굉장히 큰 기준치가 될 텐데, 네. 여기에 전세 비율만 해도 거의 한 75%가 넘어요. 네. 자, 그게 결론은 지금 정부에서 자꾸 전세금이 늘어나니까 전세 수요자를 매매 수요자로 늘릴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쓸 텐데, 이런 아파트야말로 이런 정책을 쓸 때는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조금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단지 내가 네. 생각하는 것만큼 가격이 뭐 10% 이상 뛰기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네. 자, 근데 어느 정도 한 5% 정도는 충분히 뛸 수 있다는 건데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가 그 몇 평이죠? 26평. 26평이면 네.
아마 지금 선호도가 가장 높은 그 평형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단지에서 가장 알차다, 소위 좀 실거주 목적인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평이기도 하니까요. 네네. 오히려 5%에서 10% 사이 정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한 2년이나 3년 안쪽으로 해서요. 자, 그때가 네. 정점이라고 된다면 이제 2002년에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내년 내후년 되면 한 14년 됩니다. 네네. 자,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러면 오히려 또 그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 아니 내후년 정도에 매도를 목적으로 하고 조금 내후... 보유를 더 하시면 기분 좋게 좀 시세차익 보고 이렇게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정말 부동산 네네. 투자의 정석을 보여주셨네요. 아, 위치 선정도 좋고 뭐 다 좋대요. 네네. 시청자님. 네네. 아유, 일단은 고맙습니다. 매도 타이밍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조금만 더 네네. 기다려보고 투자 그 기대 수익률을 조금만 낮추고 기다리다 보면 더 부자 되실 거예요.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와,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도 그렇고 방금 우리 두 번째 시청자님도 그렇고 좋은 답변 듣고 가십니다. 세 번째 시청자님도 그러실까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예.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어느 곳에 대한 궁금증이세요? 예, 여기가요. 광진구 자양동. 네. 극동 아파트. 극동 아파트. 한강 극동 아파트예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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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뭐 매수를 고려하시는 거예요? 매도 쪽이신가요? 매도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가격이 너무 안 나가서. 네네. 이게 처음에는 재개발한다고 샀는데요. 아, 예. 재개발도 오랫동안 안 되고 가격이 너무 안 나가서 좀. 네, 답답하셔서 예. 저에게 네네. 이제 문의를 주신 건데 네, 점검해볼게요. 예. 시청자님 잠시만요. 예예.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자양동에 그 한강 극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여기서 거주를 하시나요? 아니면 전세를 놓고 계신가요? 네,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계세요? 네. 자, 지금 위치가 신양중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그 아파트죠? 예, 예, 예. 요게 지금, 세대수가 그렇게 크진 않죠? 한 네. 150세대 정도 되고, 예. 91년에 입주를 했잖아요. 자, 여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주하기에는 여기만큼 또 좋은 데도 없습니다. 한강이 그 네. 옆에 끼고 있고. 네, 맞아요. 뚝섬 뭐 유원지라든지 또 이 7호선 뚝섬 유원지 네. 역을 이용하고 네. 또 근처에 뭐 백화점이라든지 할인점이라든지 이 이용을 네. 하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단점은 집값은 오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지도를 보면 네. 이렇게 지금 위치에 빨갛게 돼 있는 곳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고요. 예, 예. 사실 이쪽 지역에서 아파트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는 이 건너편 자양동 쪽에 있는 그 네. 아파트 단지들이 사실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네. 자, 이 주도권이 건너편에 이 주도권은 예, 예. 뭐냐면 일단은 아파트 밀집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군이라는 부분이 사실 이렇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학군적인 요소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예. 상태에서 이쪽 지역의 랜드마크인 더삽 스타시티가 워낙 대형 평형이고 예. 또 워낙 이제 대형 아파트고 이제 그 소위 부촌이라는 그런 아파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 또 내가 거주를 하는 측면에서 이왕 이미 이 근처에서 살고자 하는 수요자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 자양동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네. 빠지질 않고 거래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길 건너서인 여기 네. 지금 한강 우선이라든지 한강 극동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단지는 지도에서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그맣게 단지 형성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돼간 형태이기 때문에 예, 예. 넓게 보면은 이 근처에 그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 예. 안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니까요. 예, 예. 사실 아파트로서의 그 면모 즉 대단지로서의 구성원 자체로서의 그런 장점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한때 떴을 때는 예, 예. 이 자양동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강에 대한 개발 계획 때문에 네. 같이 동반해서 떴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예, 예. 사실은 그 부분이 그 박원순 서울시장 2011년도부터 진행을 하면서 네. 한강에 대한 그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면서요. 그런 예, 예. 기대감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에 이 네. 근처에 있는 빌라 다세대에 대한 앞으로의 좀 좋은 호재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네. 아파트도 사실은
재건축이 되거나 이 인근에 재개발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기대반해서 예. 거주 겸 투자 겸 이렇게 사실은 수요자들이 있을 텐데 네. 단순히 지금 어떤 그런 기대치는 좀 없어요. 물론 네. 지금 이게 91년에 입주를 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재건축 연한이 당겨졌기 때문에 2021년에 재건축이 가능한 연도가 됐어요. 네. 근데 그거라고 하더라도 2014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7년이 남았는데 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서 계속해서 자리 잡고 간다면은 예. 사실은 전세 비율도 낮거든요. 네. 자, 그게 이제 대부분 전세 비율이 이 근처에 70% 이상을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한 65%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네. 그만큼 노후된 아파트에 기대치가 없다. 주변 환경이 네. 좋아지거나 자체적인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측면에서는 수요자들이 네. 구입하는 데는 조금 꺼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네.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거주 겸 투자 겸 많은 분들이 그걸 욕심을 내시잖아요. 거주하면서 네. 집값 오르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예, 예. 여기는 거주에 만족할 뿐 사실 집값 예. 오르는 부분은 조금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딱히 또 내가 어디 그 이주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이주할 곳이 거주 겸 투자 겸 더 여기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네. 때 이주를 계획하시는 거고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거주에 만족을 하시고 여기서 계속 거주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주 환경이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네. 또 하나의 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부분이 지금 건대 입구 역이잖아요. 네. 근데 건대 입구 역 쪽에 이 한쪽은 대학교고요. 한쪽은 네. 이렇게 아파트촌이고요. 이 두 군데가 먹자골목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이 지금 위치한 이쪽 라인에 있는 먹자골목이 지금 예. 약간 차이나타운 식으로 예. 지금 중국 조선족 분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돼 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예예. 서울시 중에서.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근처에 빌라 다세대라든지 이런 원룸 투룸 형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실제로 내가 이 근처에 아파트를 거주하는 데 있어서 약간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예. 곧 그 내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여기는 좀 오래 가져가시는 것보다 이왕이면 만약에 예. 이사를 계획하고 싶다면은 예. 한번 개인 상담을 하신다거나 좀 예. 이사할 곳을 한 세 군데 정도를 압축해서 어디가 예. 더 나을까를 진단을 받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선정을 잘 드리면 여기를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이렇게 네. 갈아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아, 네. 예. 그리고 저 그 계획은요, 서울을 좀 벗어나서. 네. 단독주택을 좀 한번 바꿔볼까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 팁을 벗어나... 하나 드릴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단독주택 형태로 이렇게 네. 좀 어디론가 좀 공기 좋은 곳이라든지 예, 한적하게 예. 좀 지내고 싶다면요. 집을 사서 가지지 마시고요. 전세부터 가세요. 예. 예 그러면 2년 살다 보면요. 예. 거기를 집을 사야겠다라면 그 집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예. 인근이 될 수 있지만, 생각하다 보면 거주 여건이 조금 부족하다,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예. 판단이 될 수 있을 때 빠져나오고 싶은데, 예. 예. 이런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단독주택 형태의 주택들이, 많이 그 예. 거래가 빈번하냐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혹여라도 발목 잡힐까봐 우려돼서 하는 얘기니까요. 네네. 우선 가신다면 전세부터 가셔라. 이렇게 아, 말씀을 예. 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도 네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고 왔는데요. 전화를 이용해서 방송 중에 다 못다는 얘기들도 너무나 많아요. 오프라인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세입니다. 안내해드릴게요.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4년 하반기 투자 지역 재테크 전략자 드립니다. 11월 1일 토요일, 3일 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되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에 가시면요. 이런 얘기 해 드릴 겁니다. 아마도요. 이윤환 대표님 큐. 일단은 네. 이 세미나라는 게 그래요. 우선 그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보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방송의 제약 때문에 조금 제가 확실하게 좀 화끈하게 그렇죠. 얘기 못한 부분들을 사실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사실 세미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읽는 데 있어서는 경제를 아는 것만큼 이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경제를 우선 공부를 해야지 부동산 시장을 알게 되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거거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부동산만 닦아놓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수는 없는 겁니다. 경제를 바라보고 부동산 시장을 읽어가는 건데 올해도 벌써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1월, 12월. 그죠? 지금 야구도 포스트 시즌이잖아요. 예. 네, 그때 네. 내내 정규 게임은 안 보다가요. 포스트 시즌에 뭐 플레 그 한국 시리즈만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또 야구 경기도 1회부터 9회까지인데 내내 안 보다가 9회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11월, 12월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지금 올해 그 하반기 시장을 읽어가면 내년에 대한 부분까지도 읽게 되고요. 내후년까지 부동산 시장 읽어가는데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접 그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발품 팔고 와서 많은 것을 얻어가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될 만한 알짜 정보 점검해 드릴게요. 이제 매물 저희 볼 텐데요. 2077-6394번으로 지금부터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물에 대한 모든 것들, 모든 정보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부자 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갑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연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내연 소장님 매물부터 열어볼게요. 이내연 소장님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용산의 최고의 장점은 서울 한가운데에 있는 핵심 지역이면서 역세권입니다. 네,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개발 호재를 자랑하는 효창동 투룸 신축 투룸이며 실투자금 4,500만 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에 투자의 가치성과 프리미엄까지 갖춘 컬트럴풀 역세권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내연 소장님의 매물 효창동 잠시 가볼 거고요. 잠시 뒤에 양팔석 대표께서 오늘 매물 두 개 준비하셨어요. 어디 어디입니까? 네, 서울의 중심 서울시청에서 전철정거장으로 한정거장. 그렇습니다. 그 중심지에 3만 세대의 신도시가 형성이 되죠. 그 중심에 부가연 뉴타운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부하연 뉴타운 제3구역의 매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미래 20, 30년 전에 강남 입성에 임성을 못해 아쉬웠던 많은 분들이 이제 용산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10년, 15년, 20년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곳이 바로 용산구 효창동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요. 용산구 효창동 두 개의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뉴타운 지역 첫 번째 매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연 뉴타운 3구역 단독주택입니다. 2호선 충정로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1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부가연 뉴타운 3구역으로 우리 가볼 거예요. 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대표님, 추천 포인트야. 네, 실투자금 5천만 원입니다. 저렴한 금매물임을 알 수 있는데요.
사업 시행 인가를 이미 받고 관리 처분, 즉 2주 단계의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투 자금은 5천만 원의 저렴한 급매물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빠른 사업 속도가 특징입니다. 4, 5년 뒤 입주 예정, 그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그런 사업 속도와 더불어 높은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 바로 부가연 3구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입주 시에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현재 부담률이 바로 5천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약 4, 5년 뒤 입주 시에는 약 7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 높은 시세 차익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곳의 매물입니다. 자, 이 지역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좀 점검해볼까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서울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최중심부에 바로 3만 세대의 신도시가 들어서는데요. 전철역이 2호선, 그리고 5호선이 지나는 충종로 더블 역세권에서 도보로 약 한 4, 5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요, 주변에 명문 대학들이 포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그 부가연 3구역 같은 경우는요, 현재 관리 처분 인가가 준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면은 본격적으로 이전이, 즉 이사와 철거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현 뉴타운과 도내문 뉴타운, 그리고 부가연 뉴타운, 3개의 뉴타운의 그 중심지에 있는 3개의 미니 신도시 3만 3천 세대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는 주변에 명문 대학들이 또 포진해 있습니다. 연세대라든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경기대 등이 위치에 있어서 뛰어난 학군과 더불어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 거기에 더더욱 부족한 점 있었죠. 자, 서울에는 주거지로 중심이 되다 보니까요,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뒤에는 안산이라는 풍부한 자연환경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없습니다. 자, 자연환경, 학군, 교통, 그 다음에 빼어난 생활 인프라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매물 자체는 미래 큰 기대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서울의 최중심에 개발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디입니까? 상암 DMC, 용산, 서울 북부 역세권, 그리고 기존의 서울 사대문을 전부 개발하는 그 중심 측에서 4, 5km 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서의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역의 개발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죠. 물론 사업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은 기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듣긴 했는데요. 실질적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4,602세대로 구성이 되는 부가연 3구역은요,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시공사 두 개사가 정해져 있죠. GS자이건설과 롯데캐슬아파트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2017년 내지 18년에 입주 예정인데요. 주변 시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준비 중이고 내년 정도에 동호수 추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개발 호재들 주변에 뭐 물론 이거 자체만도 호재긴 하겠지만요. 주변 지역에 뭐 우리가 좀 끌어당길 만한 호재들은 뭐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변에 3개의 뉴타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3만 세대의 신도시, 바로 이것만 해도 주 호재가 되겠죠. 그런데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서울에 무엇보다도 상업 업무 중심의 주거 중심 타운으로 태어나는 데 있어서 거듭 강조되는 부분들은요, 저 서울시 2030 서울 플랜, 서울의 모든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이 2030 플랜을 근거로 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그 중심축이 바로 기존의 사대문과 더불어 미래에 크게 높아지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등포 여의도, 이 사이축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기대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의도의 금융 허브에 전철역으로 두 정거장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더더욱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미래를 내다본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고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 이 부분도 가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격 아주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매매가가 2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현재 4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 들어있죠. 그랬을 때 대출을 좀 활용하십시오.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5천만 원에 불과하고요. 관리처분 이주가 돼도 약 6,400만 원 실투자인데요.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현재 아연삼교육 입주를 하고 있는 지역 바로 비교 분석을 해보면요. 24평형 기준으로 5억 5천만 원대. 전세가가 4억 4천만 원인데요. 이 매물 자체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기준으로만 비교를 해놓고 본다고 해도 이 매물 자체는 시세 차익이 이미 7천만 원 이상의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시에는 더 높은 시세 차익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의 사업 진행이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투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걱정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매물에 투자를 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네, 유의할 점 있죠. 그렇습니다. 단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아현, 부가현, 돈이문 유탄을 포함해서 가장 큰 단일 단지입니다. 자, 4,600세대. 그야말로 지방에 가면요. 하나의 택지개발지구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4,600세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움직임이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그 진행속도, 예를 들면 이주와 철거와 입주가 약 6개월 내지 1년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큰 만큼 그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우리 점검하고 왔습니다. 부가현 유탄 3구역에 있는 단독주택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입니다.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남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내현 소장님의 매물이에요. 소장님, 추천 포인트 점검해 주세요. 아, 네. 첫 번째는 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의 신축 매물인데요. 선 분양의 장점으로 실투자금 4,500만 원으로 이 초기 투자금이 적고요. 특히 이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워낙 투자금이 커가지고 망설였던 분들, 그만큼 모든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은행 금리보다 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주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시세 차익까지가 볼 수 있는 1석2조의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물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주변 개발 프리미엄인데요. 용산 개발은 아직 개발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앞으로 이 용산 개발이 펼쳐질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요, 그 민족공원, 그다음에 한강종합개발, 미군부대 이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창 4구역, 5구역, 6구역 이 재개발 세 곳이 지금 이주 수요를 인한 파급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집값 상승, 그다음에 개발 호재가 풍부해 이 지속적인 임대 수요 증가로 인해서 임대 소득뿐이 아니라 수익성과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렴한 이 소액 투자로 용산 지역 내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자녀, 증여 부분에서도요. 많은 가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구 안에서도 효창동입니다. 이 입주적인 특징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장점도 좀 꼽아주신다면 뭘 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지하철의 6호선 효창역과요. 그 경의선 W역세권,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그 신축 매물입니다. 본 매물지에서는 5호선과 6호선이요, 그다음 공항철도, 경의선 이 네 개 노선이 지나가는 컬트럴프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역과 이 용산의 라는 철도 중심으로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하여 이 경기 전역에 그 지방 접근성이 용이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그 도로 교통망까지 잘 갖춰져 한강대교, 강변분로, 그다음에 올림픽대교 등 인접해 있어서 그 강남하고 여의도까지 빠르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산하고 남영역 종로 등 이 서울 시내에 어디든 이동이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변 편의시설이 풍부하여 재래시장하고요. 대형마트, 효창공원 10분 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학군 또한 우수하여 초, 중, 고가 있어 생활권, 교육 환경 등 이 세 박자를 두루 잘 갖춘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용산구 하면 또 호재 덩어리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도 이렇게 흡수할 수 있을까요, 이 외부리? 네, 북쪽으로 가면 서울역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 역세권 개발인데요. 이 서울역의 상징성과 연계한 국제교류 단지를 조성하는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울역 고가를 또 철거하지 않고요. 이 고가를 이용해가지고 녹색 시민 보행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 있고요. 저 남쪽으로 가면 용산 전자 상간의 그 터미널 부지입니다. 지금 토목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이제 2016년에 그 국내 최대의 1,800개씩의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 종합개발에 그 다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재개발 호창의 4, 5, 6구역, 이 세 구역에 이제 막바지 이르러 있는 시기이므로 그 이 추세에 따른 그 집값 상승이 크게 작용하여 크게 예상이 되고요. 이 주변 같은 경우에는 신축 매물이 없고요. 그 특히 이 임차 수요가 높고 개발에 따른 임대 수요 공급보다는 넘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주변에는 이 용산 기지가 2016년 평택 이전을 하면 그 부지는 국내 최대의 그 용산 민족 공원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건물에 대해서도 꼼꼼히 좀 살펴볼게요. 내년도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인 건물인데요. 어떻게 준공이 될까요? 특징들 좀 몇 가지 점검해 주세요. 네, 요즘 사람들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고려한 점이 딱 세 가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 가지는 진입로가 넓은 도로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교통 환경, 그리고 세 번째는 주차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하. 네. 총 5층 중에 3층이고요. 그 위치한 신축의 매우 가치가 높은데요. 2015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고요. 그 현재 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총 2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고급 마감재는요, 전체적으로 사면이 대리석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다른 주택가하고요, 차별화하고요, 근데 외부인 차단을 위해 기본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주택도 없는 이 엘리베이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땅값이 비싼 용산구에서도 볼 수가 없는 세대당 한 대의 주차장이 2층 구조로 건축이 되어가지고요. 그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고를 때 본다는 세 가지를 모두 이제 부합하는, 네. 만족하는 매물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 더 있잖아요. 가격이 맞아야죠. 가격 어떻게 되나요? 네, 매매가격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가에는 2억 1,000만 원으로 실투자 금액이 4,5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월세 전환 시에는 월세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대출이 1억 7천을 활용하시고요. 대출 이자 공제하시면 연 480만 원을 순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투자 금액이 5,500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 쭉 점검했는데요. 선생님께도 유의점 한 가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이 지역은 그 재개발 지역이 아닙니다. 그 재개발 지역 바로 옆에 있는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의 그 기본 입지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 할 것이며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 물건의 분양 면적하고요. 실평수 어느 정도 비교 우위를 정하시고요.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맵을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마지막 매물입니다.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고 올게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주택입니다. 216호선 합정역 걸어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4층인데 방 2개로 구성돼 있어요. 매매 금액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계 슈퍼맨 양팔석 대표의 매물인데요. 대표님, 합정동이네요. 네, 제가 그 이내원 소장님이 소개한 이 용산구 효창동의 매물에 꽂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네. 효창동을 상당 부분 이제 제가 어필하고 있는데요. 합정동 매물,
제가 꼭꼭 숨겨놓은 만큼 값진 가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추천 포인트 점검해 주세요. 네, 이 합정동 또한 마찬가지로 이 한강 개발 축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그 어느 것보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소액 투자 매물입니다. 자, 얼마? 2천만 원입니다. 그걸로 과연 한강변에 매물 매수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매가 2억 3천에 전세 2억 1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초소액으로 미래가치 높은 지역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요, 역세권 개발에 더불어 한강 개발에 높은 기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시작되는 한강 종합개발의 기본축 안에 이 합정동에 개발 가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왼쪽에는 상암 DMC, 오른쪽에는 바로 이 여의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풍부한 대학가의 임대 수요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이곳 합정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대 수요의 강북 1번지라고 할 만큼 이 합정동은요, 교통이면 교통, 환경이면 환경, 그 다음에 임대 수요면 임대 수요, 개발 가치면 개발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매물이 위치한 합정동, 이 합정동에 대한 입지적인 어떤 장점도 봐야 되겠죠? 좀 점검해 주세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전철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 바로 이거 합정역이죠. 합정역 주변 도보로 약 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한강변 쪽에 있습니다. 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와 더불어 전철 이 두 개 노선이 편리한 교통망과 더불어 내부 순환도로로 이어지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하게 되면요,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과 더불어 주변에 계속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합정역 주변의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이미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오른쪽에 있는 당인리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이 축은 바로 전략정비구역으로 차세대 개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세 번째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매물인데요. 이곳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이돌 그룹을 원조로 하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본사가 자리하고 있을 만큼 이 지역은요, 빼어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인근 지역의 호재들 몇 가지 좀 점검해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매물이 가져갈 수 있는 호재들 더 들여다봐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발 가치가 이미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메세나폴리스는 이미 입주가 완료되고 데오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착착착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전체 4대 성장 동력 거점이 중심지인데 상암, 합정 그리고 홍대를 이어서 공덕으로 이어지는 4대 성장 동력 거점의 중심축에 이르고 있고요. 상암 DMC 있습니다. 바로 이 상암 DMC는 8만 명의 상주 인구와 더불어 20만 명의 하루 유동 인구,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서울의 한 축입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요즘은 직주 근접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직주 근접의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 합정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홍대 입구의 민자역사 개발이라든가 또 마포구의 디자인 출판거리 조성과 더불어 상암 DMC 옆에 롯데 쇼핑몰이 곧 착공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당인리 발전소의 지상 공원과 더불어 녹지축으로 인해 가지고 한강으로의 개발 가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한강축에 가깝기 때문에 이 매물에 위치한 지역 주변 또한 개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좀 볼게요. 내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될 건물이고요. 방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밖에 특징들 분명히 많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이 합정동은요,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내외장 공사를 통해서 그 가장 선호도 높은 임대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 건축주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요, 2015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5층 중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4층이 되겠습니다. 총 12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방 두 개, 거실이 별도로 있는 3베이 구조의 아주 품격 높은 디자인의 건물이 될 것입니다. 채광과 통풍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호텔식 인테리어를 도입해서요, 거주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과연 어느 정도로 형성돼 있을까요? 가격 착하죠.
실제로 주변 시세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물론 선분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건축주는 방리담회로 진행이 되고요. 또 관리 또한 마찬가지로 전문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편안하게 그냥 그 지방에서도 투자하셔도, 안심하시고 투자하셔도 될 만큼 믿고 맡기셔도 될 그런 건물이 되겠는데요. 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그냥 편안하게 놓으십시오. 2억 1천만 원 놓게 되면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자, 월세로도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곳 투룸주택 합정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제 투자 비용은 5천만 원이 되고요.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연 얻어가는 수익은 5천만 원 투자했을 때 51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어떤 점, 이 부분만큼은 유의하고 투자하자, 뭐가 있을까요? 네, 선분양의 매물이다 보니까 아직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쳐버리기 쉬운, 꼼꼼하게 짚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건축주와 오랜 교분을 통해서 검증이 된 건축주임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매물 확인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매물 정보 점검하고 왔습니다. 저희 부동산계 슈퍼맨 양파색 대표,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 위해서 세미나 열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무료 세미나 안내 좀 해드릴게요. 양파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재무 설계 짜드립니다. 11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02-2077-6394번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저희 매물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 접수 받을 거예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나가는 번호로 말이죠. 2077-6394번 방송 이후에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자 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갑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연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